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선인장이 이렇게 군생으로 아주 멋져요. 어머, 얘는 철화야. 대품인 철화. 엄청 멋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멋있어요. 얘 보러 왔어요. 얘 꽃을 이렇게 다글다글. 엄청 이뻐요. 네, 얘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네, 농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꽃좀 보세요. 꽃. 선인장 꽃 보여드리려고. 엄청 이쁘죠? 다글다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세요. 네, 꽃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어가지고 반기고 있네요. 애들도 보세요. 여기 봉우리야 다. 아주 봉우리가 송송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꽃봉우리. 보시죠? 여기도 꽃봉우리. 네, 예쁜 선인장 꽃을 보겠습니다. 얘도 보세요. 네, 이렇게 이쁘네요. 마음에 드는 아이가 보이시면은요,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언제나 친절하게 또 문의를 또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이것도 보세요. 엄청 예쁘죠? 아유, 능파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꽃을 보여주네요. 예뻐, 예뻐. 네. 어머, 세상에. 얘는 아주 환상이야. 요 가운데 수술 좀 보세요. 자세히 못 보여드리겠네. 여기 아이가가 걸려갖고. 어머, 세상에. 저 수술 좀 보세요. 아주 일정하게. 아주 가느다란 실근 같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우, 얘꽃 너무 이쁘다. 여기 또 피려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도. 어머나, 세상에. 예뻐, 예뻐. 선인장 꽃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도 왕관 쓴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기드란 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심어도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왕관 이렇게 썼지요? 요것뿐만이 아니랍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다글다글, 다글다글. 아우, 뺑 돌아가면서. 다글다글. 아유, 이쪽은 못 보여드리겠어. 옆에서 이렇게. 어머, 세상에. 엄청 예쁘게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둘 폈어요. 저기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다글다글. 이렇게. 아유, 예뻐요. 여기는 더큰 아이. 어우, 세상에. 네, 화관을 썼습니다. 멋진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 다 다글다글 다글 이렇게 다 꽃이에요. 어때? 이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활짝 핀답니다. 근데 너무 이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얘는 자라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여기 조그만한 요 송아리를 또 이렇게 물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보여줘요. 선인장 철이에요. 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곰방 핀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근데 여기도 이런 요렇게 꺼뭇꺼뭇 보이죠? 다 꽃봉우리예요. 이런 아이들이 다. 얘 지금 한 몸인데 여기도 이렇게 꽃봉우리. 봉우리 보이시죠? 꺼뭇꺼뭇한 거다 꽃봉우리예요. 여기 얘좀 보세요. 얘 이렇게 하얗게 꽃이 폈죠? 얘는 제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꽃은 백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피면서 향기가 엄청 좋아요. 은은하면서 아주 그 향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여기 두 송이를. 엄청 이쁘죠? 이쁘면서 향기도 아주 은은하게 그렇게 예쁘게 아주 좋은 향기를 그렇게 뿜어서 내보내준답니다. 얘 찍고 있는데 얘는 미처 못 봤네. 얘들 보세요, 이렇게. 아주. 꽃대를 다글다글 달리고 있어, 이렇게. 얘도 한 몸이네요,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네, 꽃대 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듬농장이에요. 다듬농장에서 이렇게 지금 선인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어머, 얘는 엄청 많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엄청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얘좀 보세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습니다, 아주. 얘는 진짜 멋진 분에다가 탁 심어 놓으면은 그냥 얘 자체로만 봐도 이쁠 것 같아. 아주 멋있게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길이가 아니라 옆에, 여기 옆에가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습니다. 각이 지면서 이렇게 멋있죠. 다돔 농장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은 멋진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다돔 농장은 도소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멋진 아이들 이렇게 골라서 데려가세요. 여기도 누가 데리고 갔네. 이렇게. 네, 데리고 간 자리 이렇게 또 자국이 있네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멋진 아이들 오셔서 찬찬히 골라가세요. 네, 이렇게 이쁘게 꽃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선인장도 엄청 커요. 얘는 거진 한 25cm 될것 같으네. 여기 얘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 얘. 얘덜 폈어요. 지금 더필 거예요. 요런 아이들 다필 거예요. 여기도. 예뻐요, 예뻐. 선인장, 조금 있으면 이 선인장 또 기회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농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기이들 이렇게 쭉쭉 있죠? 얘도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여기 다 송송 나온 아이가 다 꽃대예요. 얘는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을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전부 꽃대가 지금 저기 볼록볼록 나온 거 있죠? 다 꽃대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얘 꽃도 이쁘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꽃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예요. 꽃대가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아주 또 얘가 내 장관을 이룰 것 같으네요. 얘도 보세요. 얘는 여기 수영 자체가 아주 멋있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수영이 요렇게 멋있게 자라고 있어요. 얘는 요런 거 하나 이 집안에 있으면 아주 멋있게 그렇게 관상할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꽃도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죠? 여기 보세요. 얘도 계속 이렇게 피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다 꽃송이에요. 저 붉긋불긋한 거. 전부 꽃송이. 여기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폈지만 여기 붉긋불긋한 거다 꽃송이에요. 엄청 예쁘게 그렇게 보여준답니다. 올려서 찍어볼게요. 수영만 봐도 이쁩니다. 얘는 이렇게 그냥 봐도 이쁘죠? 이렇게 봐도 멋있죠? 완전 대품인 선인장. 이렇게 봐도 멋있잖아요. 근데요, 요게 다 꽃이에요. 여기 다 꽃이에요. 다 꽃. 여기 다 꽃이에요. 얘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위에 올라오면서 얘는 여기 송이송이 다 꽃을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아우, 얘도 다 피면 엄청 이쁠 것 같으네요. 근데 내가 꽃필때 만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질 못하고 다 피고 질때 내가 여길 들어와 본답니다. 근데 꽃다 피면 이쁠 것 같으죠? 그냥 수영만 봐도 이렇게 이쁜데. 여기 재도 보여드릴게요. 네, 화분에 저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재. 아유, 멋있어요. 얘도 보러 왔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봉우리가 더 이뻐. 이렇게. 막 피려고 할때그 봉우리. 이렇게 이뻐요. 근데 꽃을 이렇게 이쁘게 활짝 폈습니다. 여기 꽃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꺼멓꺼멓한 거. 다 꽃대예요. 꽃대가 이렇게 지금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가 피고 지면은 또 얘도 피고, 여기 아이들이 또 그동안에 올라와서 얘네들이 또 피고, 네. 아주 그냥 여름 내 이렇게 꽃을 보여줘요. 아이고, 이렇게 많아. 여기도 이렇게 피고, 여기도 지금 꽃대 올라. 아우, 조금 있으면 아주 여기 완전 꽃동산 같겠네. 저기도 이렇게 꽃대 다 이렇게 물고 올라왔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유, 예쁘게 보여줄 아이. 네. 보세요. 다
여기도 여기도 그냥 요렇게만 봐도 멋있죠. 이렇게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여기만 요렇게만 봐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아유 꽃대를 어쩜 이렇게 이쁘게 올리죠. 네, 선인장도 요 재미로 기른답니다. 와우 남봉옥도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소복하게 올려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여기도 다 피라이, 여기도 다 피라이. 아주 뭐 제철 만났습니다. 선인장이 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네요. 얘는 몸체도 이쁘네. 보세요 돌기로 엄청 이쁘네요. 자 이렇게 꽃대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얘는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봉우리 아주 그냥 전부 꽃대 올려가지고 멋있습니다. 자 꽃이 쭉 보이죠? 얘도 남봉옥 꽃이에요. 이렇게 얘는 꽃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워서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얘, 얘 꽃 올라오려고 이렇게 있는 꽃봉우리예요. 아주 예쁘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색깔이 아주 예쁘죠.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인장 아주 대세입니다. 여기 붉긋불긋한 거 다 꽃대입니다. 여기도 다 여기 저기 밑에서도 다 붉긋불긋하죠. 다 꽃대예요. 얘도 보세요. 얘 다 이렇게 붉긋불긋하게 다 꽃대.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완전히 꽃밭이 되겠어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까? 얘는 수영이 이렇게 탐스럽고 멋있는데 꽃도 이렇게 다글다글 올리고 있어. 여기도 여기 얘는 더 많이 올리고 있네. 그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꺼뭇꺼뭇하네 보이죠? 다 꽃대입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다 꺼뭇꺼뭇하게 다 올라와 있죠. 전부 다 꽃대예요. 이렇게 예쁘게 피는 꽃대. 얘는 아주 엄청 예쁘게 피겠네. 여기 다돔농장은요 도소매를 하시거든요. 화방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제 앞으로는 선인장 철이잖아요. 오셔서 예쁜 아가들 꽃 피기 전에 데려가시고요. 또 매니아님들도 우리 선인장만 또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 계시더라고요. 선인장만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아, 그럼 우리 매니아님들도 오셔서 예쁜 아가들 이렇게 보시고 골라가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는 중에 얘가 나는 예뻐 보이네. 이렇게 근데 몸도 이쁘죠. 이렇게 하얀 이렇게 가시를 가시가 아니고 솜털같이 그렇게 생겼어. 제가 완전 맞아. 아 얘는 가시도 부드럽네. 찔리질 않네요. 부드럽게 그렇게 있는데 꽃도 이렇게 피려고 예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너무 예뻐요. 제가 저번에 밍크 이렇게 접목했다고 이렇게 얘 붙이고선 줄 쭉쭉 늘어뜨린 거 보여드렸죠. 지금 이제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어. 오, 근데 이제 그 다 한 중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성공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좀 보세요. 엄청 멋있죠? 밍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밍크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드란 선인장에다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밍크를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지금 꽃이 다 피진 않았잖아요? 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요런 데는 꽃대가 지금 덜 올라왔어요. 요런 데서 다 송송송 꽃대가 다 올라와요. 여기 보여드릴까? 이렇게. 여기 지금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다 꽃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올라오나니까 지고 나면은 또 얘가 또 올라와서 또 피고 또 지고 나면은 또 올라와서 또 피고. 근데 선인장이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농장에 오면은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그렇게 아가들이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요런 거 다 이게 꽃 봉우리예요. 제가 초점이 잘 안 맞네. 이렇게 해볼까?
다 봉우리 아주 예쁘게 올라온답니다. 원숭이 꼬리를 이렇게 해서 기르시니까 너무 멋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새순도 자구를 품어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 얘를 띄어서 심어서 길러도 얘도 수영이 멋있을 것 같으네. 아가를 이렇게 품었습니다. 요런 아이를 이제 떼서 심으시면은 이렇게 자라는 거죠. 대품으로 아주 멋있게 자라고 있는데요. 얘가 더 이뻐. 여기 보세요. 더 귀엽고 더 이쁘게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주 노랗게 나와가지고 아 귀엽습니다. 원숭이 꼬리 아 대품으로 엄청 멋있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가 또 꽃은 요렇게 피지요? 꽃이요. 지금 얘가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날이 더워지고 제철되죠?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 작년에 봤더니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 여기까지 쭉 이렇게. 또 여기서도 다 그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 다글다글 이렇게 올라오듯이 이렇게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글다글다글 그렇게 올라와. 그래서 꽃을 또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얘도 대품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멋있습니다. 네, 얘도 자구를 저기 아가 보세요. 이렇게 품었어. 쟤만 하나 뚝 떼서 심어도 잘 기르면 또 이렇게 대품으로 자란답니다. 멋있어요, 아주. 아우, 이런 아이들은 오늘 큰 저기 식당 같은데. 그런 데다 멋있게 장식하면 멋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은 선인장꽃이 예쁘게 보여져서 선인장꽃을 영상에 올려봅니다. 다돔농장은 도소매를 하십니다. 네, 오셔서 예쁜 아가들 골라가세요. 영상에 보이는 아이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캡처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